오늘은 비염을 치료한 실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염을 치료하는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염을 치료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약초를 공부할 수가 있고요. 또세 번째, 그 약초가 포함된 처방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세 가지 개념을 파악하시면은 비염을 치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29세 여성입니다. 젊은 여성이죠. 근데 이분의 체격을 보니까 체격이 이제 보통 체격이고 성격을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딱 보기에 원만해 보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색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리여리한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업은 은행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혼이고요. 은행원이고, 신혼이고, 또이 비염 증상이 4,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시작된 거예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비염을 달고 살아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코와 귀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난다. 이거 비염의 일반적인 증상이죠. 코가 막힌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염 증상이고. 이 증상이 밤에 공부할 때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행원이 낮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많이 받겠죠. 그런데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업무상으로 공부를 해야 될게 있나 본데 밤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경 야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낮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원만해 보이는 성격이긴 하지만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피곤하겠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증상이 나와요. 이 증상이요, 이 비염 증상이 피곤하거나 추우면은 언제든지 재발을 하고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때 증상, 그러니까 이게 계절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추우면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절기 때 이제 증상이 시작되는 거겠죠. 공기가 건조하면 수시로 증상이 나타나고 뭐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은행은 사시사철 사실은 그 은행 들어가면은 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냉방병처럼 뭐 그런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증상이 계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비인후과에서는 먼지 알레르기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이제 개념 파악을 해보세요. 먼지는 이분 집에 사시사철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먼지 때문에 발생했다면, 춥든지, 피곤하든지, 이거 상관없이 계속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먼지는 항상 있는 거고, 그런데 피곤하거나 추우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또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상황에서 비염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이 계절 변화, 온도 변화, 또는 내 몸의 기력의 어떤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염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도 피곤하거나 춥거나 하면은 훌쩍훌쩍 하거든요. 자, 이분의 다른 증상을 좀 살펴볼게요. 피곤하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어깨하고 허리가 아프고요. 피곤할 때 역시 머리도 아프고 눈에서 열이 난다고 합니다. 30도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몸이 안 좋죠. 이 그리고 추위를 심하게 타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분이 몸에 열이 없는 사람이에요.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로 봐서 몸이 냉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아침에 대변을 보긴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고 또 소변을 자주 보는데 이 자주 보는 것도 좋지 않죠. 시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소변에 문제가 둘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몸이 약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전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하, 30도 안 됐는데. 그렇죠.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생리량이 약간 적은 편이고 생리통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이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기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체적인 증상이 있는 데다가, 비염이 또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몸의 기력을 높여주거나, 이두 가지. 이게 이제 개념 파악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염이 뭐 1년 내내 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환절기 때 심해지고, 그리고 추울 때 심해지고, 근데 이런 걸 보면, 비염이 먼지가 원인이, 주원인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한테 처방했던 처방을 소개할게요. 처방 이름은 보중익기탕.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생소하겠지만 전문가들한테는 너무 많이 알려진 처방이에요. 보중익기탕. 자, 보중이란 얘기는 중간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간은 위장입니다. 위장. 그러니까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익기, 기운을 더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을 더해주면서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인데, 이럴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반대인 사람들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기운도 없으면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 이 여성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보중익기탕은 전문가들이 모르면 간첩, 뭐 이런 처방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이 처방을 열흘 분을 줬어요. 아, 보중익기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 열흘 분을 줬는데 열흘 분을 주고 나서 경과가 어떻게 됐냐? 바빠서 못 왔나 봐요. 40일 만에 왔어요. 40일 만에.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약을 먹고 코가 간질거리고 재채기하고 코 막히던 게 덜해졌고요. 또 이상하게도 어깨하고 허리가 뻐근한 것도 또 없어졌고요. 피곤하면 머리가 아프고 눈에 열이 났잖아요. 그것도 훨씬 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차 또그 약을 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이제 약을 지으러 왔을 때 보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떠올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약을 먹고 눈과 귀의 가려움증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없어졌고, 재채기, 코막힘, 맑은 콧물 등 비염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고, 아울러서 어깨 아픈 거, 그다음에 허리 아픈 거, 피곤한 것이 모두 없어졌답니다. 야, 브라보. 자, 여러분, 이 보중익기탕이라는 처방이 뭐길래? 자, 어떤 약초가 들어가냐면, 딱 8가지 약초가 들어가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약초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어떤 약초들이냐면, 자, 일단은 황기, 인삼, 그리고 백출, 감초. 이네 가지는 사실을 기운을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약초라고 볼수 있어요. 황기, 인삼, 백출, 감초.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쓰면 안 되고요. 같이 써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이네 가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네 가지는 뭐냐? 당귀, 아시죠? 그 다음에 진피, 여러분 귤 껍질 진피, 알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들어봤을 약초가 승마, 시오. 승마, 시오는 여러분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서 아까 순서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황기, 인삼, 백출, 감초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귀, 진피가 그 다음 양이 들어가고요. 승마하고 시효가 이제 조금 들어가요. 사실 승마, 시효가 들어가서 도와주는 약이거든요. 앞에 있는 보약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또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들어가서 달여가지고 복용하는 약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약초가 뭐냐면 일단은 황기하고 인삼입니다. 여러분이 황기하고 인삼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뭐 너무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황기하고 인삼을 같이 쓰면요, 굉장히 효과가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인삼은 비유를 하면 그 뭐죠? 저기 뭐야? 방이 차가울 때그 우리가 불을 떼잖아요. 이 불을 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방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효과가 반감되겠죠. 환기는 방문을 꽝 이렇게 닫아버리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인삼이 장작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을 떼주는 장작. 그러면 환기는 방문을 꽉 닫아준다. 그래야 열이 찰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삼하고 환기를 같이 써주면 내 몸에도 열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가
추위를 많이 타고,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인삼하고 황기 같이 쓰면은 기운도 슉 올려주고, 열도 넣어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뭐, 그 다음에 이제 당귀나 진피나 승마나 시오는 이두 가지 약초를 좀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비염이 생기는 원인이 먼지가 아니다. 먼지, 물론 촉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먼지 들어오면 우리가 재채기 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내몸 상태가 문제죠. 근데 몸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몸이 차거나 이랬을 때 비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약초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삼 황기 같은 게 중요해요. 그리고 처방으로 얘기하면 방금 얘기했던 보중익기탕 8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8가지 처방을 드시면은 이 만성적인 비염을 치료하는데, 특히 이 여성분처럼 몸이 차고 또 추위도 많이 타고 기운이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염의 계절이 돌아왔으니까 개념 잘 잡으시고 여러분 비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약초 또는 처방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